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충성. 특공. 네, 특공인가? 특공. 어? 난 충성. 우리 복장을 뭐 아시겠지만 주제가 군대설입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한번 나이가 들기 전에 뭐 풀어보려고 자리에 앉았고, 저희 뭐 지금 유튜브 구독자 분들 뭐 성 비율이 거의 뭐 한 남자 90%가 남자 93% 통계가 있나? 남자 93% 그런 그 비율 때문에 일단은 뭐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뭐 군대 이야기를 좀 재밌는 썰을 좀 풀어볼까 하는데, 어이구 대대장님 오셨습니다. 충성. 안녕하세요. 일단 모자가 안 맞거든. 모자 지금 니 몇 도스 뭐? 우리 셋 다 머리 작아가지고 내가 55. 니 55가? 진짜 나 54. 55라고? 와 54를 어떻게 썼나 몰라. 아 이거 음악이 딱 맞네. 일단 우리 출신부터 밝히면, 일단 내가 제일 바보로 보이니까 내가 먼저 하면, 저는 강원도 양구 이사당 노도부대 출신, 통신대대 네, 통신병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8군단 소속 제8특공대대 비밀통신요원 병장 박형민. 어이 그건 통신병이다 이거. 비밀통신 비밀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직칩 공식 정말 통신요원인데 지금 비밀 무슨 확실해라. 비밀이랑 비밀 왜 이러냐? 비밀 그 암호 해가지고. 아 그렇지만 저기에는 직책이 아니 이거 비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정확한 통신병도 없으니까 그냥 8군단 특공대 통신병입니다. 네가 소개해라 여기 어디고. 네가 소개해라 여기 어디고. 네 저는 제 7여단 중사 최은호입니다. 간부 야 간부 힘내라 지금 안 되는 거 같아. 아무튼 7공수 뽑아보 사람 아니 뽑아뱅이야. 뭐 병이 아니고 부상. 잡으신 거죠? 병 같은 병 같은 거래. 일단 나는 그 뭐 재밌었던 일 뭐 있나 생각해봤는데 유독 나는 그냥 훈련소 때 그냥 제일 좀 훈련소에서 논산 갔을 때 그냥 잠꼬대 이런 거 잠꼬대 워낙 사람들 많이 한다니까 맨 처음에 군대 갔을 때 그거 나 물침만 쓰는데 다른 사람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봤는데. 딱 한 명이 진짜로 발음 또박하게 해가지고 자는데 불침번 쓰고 있는데 한 명이 우리 군대에 일단 데카론! 막 이러고 어? 몰라! 데카론이래 데카론 자다가 진짜 살고대 돌아가니까 또 데카론 그거 아이가? 데카론 난 로봇터 아이가? 난 진짜 로봇터인데 말하네 나 오늘 그거 나는 모르겠는데 진짜 요새 데카론! 이러면서 살짝 고개를 이렇게 하다가 자는데 나는 진짜 불침번 쓰다가 데카론? 데카론 게임이다 아니 그 MMORPG다. 아니요, 데카론이라는 거. 데카론이 언제 나온 게임 이름인데. 아니, 출시 2005년. 오, 그럼 내가 맞다 이거. 내가 2005년도 내가 맞다 이거. 뭐냐고 그러지. 야, 이거 이거도 안 맞는 거야. 아,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 이거. 훈련소에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목포 알레르기. 목포 알레르기 있어서 바로 제대한 거. 아 진짜? 어, 그건 어쩔 수가 없단다. 그 사람만 따로 이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안 봤어서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다 올라온 거야. 그래갖고 뭐 의무대 일을 갔다가 결론은 바로 천년. 아니 훈련소 바로 이가사. 어 바로 이가사. 와 아니, 바로 진짜. 나는 내 입대할 때 이마가 8월달에 먼저 입대해서 내 입대할 때 이마가 100일이 와라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래갖고 내 입대할 때 같이 이마 또 논산을 해서 또 같이 갔다. 같이 갔지. 내 입대할 때 이마 따라왔었다 이거. 나는 그때 이제 훈련소 이제 입소해가지고 원래 보통 그거다 아이가 뭐 담배, 술 이런 건 다 뒤져가지고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 아이가. 난 그때 머리도 안 자르고 갔고 담배도 이마가 나와서 내한테 얘기해줘서 그런가 담배 그냥 들고 들어가도 된다 아이가. 그래갖고 담배 두 갑인가를 내가 꽁쳐서 들어갔어.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첫날 바로 입소해서 바로 삭발식 하고 화장실 가서 머리 감고 오라 그래. 머리 감고 화장실 가서 머리 감고라고. 화장실 가서 머리 감으면서 바로 그 구석지 짱박하고 담배도 바로 피지. 이야 진짜 대단하다. 첫날에 바로 머리 감고 바로 바로 피고 손 씻고 이제 왔다
별 이상 없대요. 그러고 나서 번호가 내 훈련병 번호 있다 이거. 좀 앞번호였는지 그날 바로 붙임번호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점수끼리 붙임번 쓴다 이거. 그 붙임번 쓰고 점수는 이제 들어가라고 하고 내 혼자 또 이제 화장실 살 같이 저 끝사로 화장실 저 끝사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창구 환풍기 있는 거라. 환풍기 내고 이제 막 피지 막 피고 끄고 물 방 내리고 나왔거든. 나왔는데 조규가 거기서 발을 씻고 있는 거라. 나오자마자 막 뜨끔했지. 야, 조규가 여기서 씻고 있을 때 난 그냥 이렇게 돌아갔거든. 싹 돌아가는데 심장이 그 뿡거리대. 막 돌아가는데 조규가 야 훈련병이라 예 일로 와봅니다. 담배 폈습니까? 안 폈습니까? 폈습니다. 손 좀 아 후 해봅니다. 이렇게 빠르게 코에 응대다가 후 해야 되는데 후 이렇게 손 줘봅니다. 손 줬지. 훈련병 엎드리 바로 엎드리고 바로 걸리갖고 그날 시겁했다. 밤새도록 잠 안 재우고 있다 이거. 경위서 비슷한 거 쓰라네. 그래서 경위서 비슷한 걸 쓰고 내를 그 경위서를 보고 내를 지금 퇴소시킬지 말지를 결정한다네. 그때 무슨 중사였을 때야. 나고 경위서 막 썼다. 반성문 같은 거 쓰는 거지. 반성문 같은 거 막 썼는데 진짜 진심으로 썼거든. 난 진짜 쫄았지. 진짜 퇴소당할까 봐 친구들이랑 부모님한테 다 인사하고 왔는데 퇴소당할까 봐 쫄아가지고 진지하게 썼지. 썼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바꾼 거거든. 잠 안 자고 계속 반성문 쓰게 하네. 내 진짜 진심으로 썼는데 진심이 절대 안 느껴진다네. 마지막에는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내가고 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한 사탕 발린 반성문 다 썼거든. 그거 보여주니까 이제 조금 이유치는 것 같다면서. 예전에 형국이한테는 한번 말했는데 진짜 나는 생각하니까 좀 치욕스러웠던 게 좀 많았는데 훈련소에서 더울 때 진짜 8월 근본이라서 땀 그냥 끝 흘리고 훈련하고 와서 샤워 집합하라길래 샤워 집합하면 옷 다 벗고 이제 파란 수건만 하고 복도에서 1인분 쫙 서가지고 샤워 집합해갖고 다 막 이래갖고 이 팬티 수건 가리고 이리 하다가 들어갑니다 하면서 샤워실로 바로 넣는데 3분 만에 뭐 샤워 끝내고 뭐 이런 거 한다가 들어가니 물 1회 나오는데 물 1회 나오고 물 1회 나오고 중요한 건 샤워기가 두 명이서 하나 있어요. 두 명이서 하나 주면서 쓰지. 갖고 두 명이서 하나 써가지고 샤워기 하나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애랑 같이 쓰는데 물을 딱 제일 트는데 이게 있다가 물이 바로 이제 내한테 온 거야. 논산 그 춥다 이 물이 개 더운데 물이 또 차와. 갖고 물 딱 맞자마자 내가 아차 이랬거든. 방금 얘기한 사람 나옵니다. 샤워장 앞에서 군인이 물을 쳤더라고. 이러고 야 그냥 샤워하는데 방금 얘기한 사람 마음이다 하면서 또 하대? 아 끝까지 버티는데 안 마음에는 뭐 단체 열차나 간다고 이래 하니까 아들이 기다려라 씨 이러길래 이러고 나같이 옷 다 벗은 상태야. 샤워실 입구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복도로 나간 거지. 옷을 다 벗고 갖고 이래 나왔고 간부 보이는 데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민망하니까 이러고 있는데 차려 차려니라는 거 다 벗고 있는데 복도에 사람들 전투고 있고 다 지나가는데 샤워장에서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러면 그냥 끝오래 말인데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진짜 민망해하고 있대요. 야 진짜 치욕스러워갖고 하는데 나도 좀 열이 받아갖고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금마도 더 가만히 차를 계속 시키고 말하대. 결국 옆에 있는 다른 조교가 그 조교 말리면서 있다 이거. 아 그만하고 그만하고 빨리 들어와서 샤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마됐지. 나도 너무 창피하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다 지나갔는데 내 혼자 이리 있다 이리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안 잊혀지는 거야. 그 조교가 일병이었거든. 싸이월드 이제 100일로 가서 싸이월드 바로 이름 찾아가지고 강경농자가 이제 욕을 찾지. 저녁 가고 나서? 아니 101호가 나가서 그게 안 잊혀진다니까. 그래갖고 101호가 나가자마자 이 새끼 어떤 놈인지 한번 내가 보자 이래갖고 이름 아직도 기억난다 X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찾았는데? 싸이월드 그 나이랑 나이가 알고 있으니까 치니까 뭐 나오든 어떻게 나왔다 그래갖고 강경농에 니 씨 뭐 아무것도 모르는 훈련병 앞에서 싸워 뭐 떼기 시지 말아
잡히고 죽인다고 이렇게 저까지. 근데 금마가 워낙 독한 새끼인 게 박명록에 그런 그림 많더라. 나는 경찰들이 그 금마는 좀 조교 인성 검사 어떻게 통과했지? 그렇지. 그런 애들 보통 못하는데 얼 차별을 주던가 뭘 해야 돼? 약간 그거. 그게 있네 저. 오 완전 치욕스럽게 복도에서 진짜 차를 세우시 계속 찍게. 와 그런 놈들 진짜 고참거리네 진짜. 아니 근데 내 생각에 1분 한 진짜 2, 3분 3분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진짜 이때. 네가 야자가 보였겠지. 일단 알몸 봤을 때 딱 보고 이만은 밥이네. 어 밥이다. 밥이네. 아 니네 밥이네. 니네 딱 니네 딱 니네 딱 봤을 때 니는 어 내가 좀 던지도 되겠다 싶은 거지 진짜. 그게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근데 그거다 성희롱이다. 맞지. 완전 성공구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희롱인데. 어 그때 당시는 얼굴 다 빨개지고 내가 경련 날아간다 이게. 손 떨리고 막 이랬지. 어 지금 생각해 진짜 빡치네. 그만 보고 싶다. 나이 차도 사실 한마디 해라. 나오세요 그래라. 내가 달라. 아 이건 잡힌 죽이네. 아직 안 입고 있어. 아직 금만 밥으로 보고 있는 거야. 금만은 만나면 바로 때리고. 간부님도 하나 더 얘기해 보십시오. 말해봐라. 어? 뭘? 어떻게 어디에 때리는 거지? 아 그 때린 건 아니고 그냥 발가락 좀 깎았지. 어? 발가락을 깎았다고? 아 그 때린 거 아니고? 아 왜다? 그거 좀 많다네. 사연이 좀. 제일 처음은 발가락 해상훈련도 하고 발가락 깎아. 그냥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중대는 뭘까요? 아니 나 이거 귀엽다 막내니까 야야야 그냥 중대장님 엄지 발가락 딱 잡고 그래 막 끊었지 안 일어나가지고 내가 붙임머리였거든. 해상훈련 딱 왔어. 텐트에 잤다니까. 텐트에 두 개 중대가 생활을 해. 뭐 완전 큰 천막. 어 그쵸 큰 천막에 두 개 중대가 쓰는데 이제 모기장 닥치잖아. 해상훈련 가면 바닥에 모기 많잖아. 그 내 막내 때인데 이제 불침번 쓰고 있는데 이제 중대장 근무가 있었어. 네가 부장 얼만큼 했을 때인데? 막내 때라니까. 막내 들어가가지고 근데 우리 특전사는 간부랑 장교랑은 완전 별개라. 완전 진짜 서로 막 침 뜯고 막 이런 사이지. 우리는 뭐 중위한테도 인사 안 해. 웬만한 하사들이. 중위들이 막 와가지고 막 아 뭐 자기한테 뭐 이래야 우리가 막 좀 놀아주고 이러거든. 다이아몬드 세계 중대장들은 중사들도 그리고 거의 다 무시하고 함부로 뭐 함부로 당연하지. 왜냐면 다 부상한 체이기 때문에 진짜로. 그니까 이제 불침번 쓰고 있는데 중대장이 이제 근무를 나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길어. 그니까 이제 중대장도 짜증났겠지. 내가 이제 막내랑 새끼가 좀 개념 없게 행동을 하는 거야. 네 후보처였었네. 그니까 내 바로 뒤에 불침번이 아니고 그 중대장 우리 그 중대장은 다른 근무겠지. 본부에 행정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깨야지고 사는 거야. 아 일로 와. 그니까 이제 고참들 다 깨니까 옆에 갖고 막 그 모기망이 또 젖었다 이거. 그 모기망이 큰 게 아니고 세 명씩 이렇게 젖었거든. 그래서 막 가갖고 아 중대장 빨리 일어나면서 그리고 아 지는 듣고 이 새끼는 듣고 있어 분명. 근데 니 엿먹이다가 일어난단 말이야. 아 근데 짜증났겠지 귀찮겠지. 지는 이제 지 중대장 짬이 있는데 지 이제 앞에 있던 이제 근무 쓰는 애가 자기보다 짬이 안 된기라. 그 중대장 다른 중대장 그러니까 이제 좀 늦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부상한 애랑 별개로 중대장으로 따지면 중대장은 대비도 짬이 좀 되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막 짜증 난 계속 깨지 막내니까 안 일어나 되니까 처음에 이제 모기장이 걷지는 못하잖아. 다른 고참들도 막 같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손만 넣어가지고 발가락을 처음에 엄지발가락을 잡고 근데 몇 번 부르다가 이제 안 일어나니까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막 진짜 모기장이 고맙고 막 중대 안 일어나 짜증나는 게 좀 나도 깨워주고 나도 이제 근무 교대하고 자야 되니까 계속 하다가 그 짓만 한 5분 동안 했다. 바깥에서 계속 막 냄새 안 맡고 아씨 어머 안 일어나길래 좀 짜증나길래 이제 한 이만큼 걷었나? 발 잡고 딱 들어가요. 바로 팍 끊었지. 아 이러면서 막 팔이나 좀 막 이 새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개념 새끼 막내 새끼 따라와 이러면서 막 끌려가고 그 이제 중대장 근무 썼는데 그거 갖고 한 시간 동안 교육 같은 이상 막 정신교육 끝나봐. 뭐 감봉 주니 안 주니 뭐 막 개질을 막 하는 게 그거 나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지. 난 내가 잘한 지 알았지. 나는 간부니까. 못한 건 아니지. 그 사람은 나한테 뭐 어떻게 하겠나 이래 이제 생각하고 나는 이제 좀 대들었지 처음에. 대들었는데 원래 이제 자고 난 다음에 뭐 조치를 하잖아. 근데 이제 불러가지고 그냥 뭐 좋게 얘기하대. 뭐 그냥 너무 장교라고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먼저 그러대요. 뭐 알겠다면서
그건 모르겠지. 근데 나는 그 발 뭐 뿌려서 병원 가고 그런 건 아니야. 아, 근데 좀 그렇지. 그냥 뚝뚝 하게. 나는 그 입대할 때 부모님 그냥 오지 말했거든. 나 뭐 친구들끼리만 그냥 버스 타고 올라갔다 이거. 근데 그 버스 타는 데까지는 엄마 왔었거든. 근데 부산에. 엄마가 그냥 마지막으로 뭐 종이 쪽지 이렇게 접어갖고 종이 쪽지 이렇게 해갖고 띡 주대 받았거든. 그냥 받고 나서 아 이걸 까먹었어. 그냥 그거 들고 입대했다가 와 이거 진짜 적응도 못하겠고 진짜 첫날 둘째 날 막 셋째 날 이럴 때 죽겠대. 그러다가 내 혼자 또 얼차를 받고 있었거든. 얼차를 받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진짜 이 환경은 진짜 적응 못하고 진짜 세상이가 진짜 새같이 미치겠대.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쪽지 준 게 생각이 딱 나는 거야. 혼자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어디 꺼내서 받는 그걸 이제 봤다?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엄마가 이제 편지를 써놨는 기라 뭐 너 사랑하는 아들 뭐이다가 너 군생활 잘해라 뭐 이런 거였지 뭐. 근데 글 적어놓은 게 맞춤법도 다 틀리고 있다. 와 가슴 다 무너지네. 나 우리 엄마가 그랬어. 와 미치겠냐 그 슬프대. 그니까 그 솔직히 뭐 딴 거는 다 뭐 그런데 그 맞춤법 틀린 뭐 이런 게 있다 이거. 와 꽃이 갖고 있다 이거. 눈물 슬픈 게 있다 이거.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야. 그 슬픈 게라. 그러고 나서 한 달째인가 한 4주 정도 훈련받았을 때인가 그 엄마 이제 첫 통화 시켜주대. 거기서 여보세요 할까 이거. 엄마가 여보세요 이러대. 여보세요 듣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 엄마 목소리 여보세요를 듣자마자 엄마 엄마가 형국이가 이러대. 엄마 니구나. 근데 또 약 끄들고 니 다행인들 다 공감하실게요. 그렇지 공감.